안녕하세요. 밤새 폭우가 쏟아부 뒤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시간을 넘게 이동해서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다고 하니 지금 위험하지만 산 사태가 없는 곳을 향하여 차근차근 그동안 많이 내가 가고 싶었던 그런 곳에 지금 왔습니다. 산을 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제가 오래전부터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산인데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렇게 산행을 할 계획인데 산을 볼지 못 볼지는 하늘에 맡기고 차근차근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물소리도 좋고 아직은 폴들이 비에 젖어서 거의 옷을 다 젖었습니다. 자, 차근차근 또 산행을 하겠습니다. 네,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오늘은 무조건 빨간 딸을 찾아서 산행을 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은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멀리 사방을 한 5m, 10m 보면서 빨간 딸이 달린 그런 큰 모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림이 유지된 데인데 한 산 높이는 700꼬지 정도 됩니다. 근데 입구에 들어서 보니 이렇게 고목들이 가로막고 있네요. 사람 손을 거의 안 탄 그런 지역인데 아주 제 예상대로 좋은 산입니다. 물론 허탕을 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이렇게 궂은 날 산을 타는 제 정성을 하느님께도 알아주시겠죠. 여러분, 여름 산행 또는 장마철 혹서기 이런 산행에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식염이나 물 충분히 시원한 물 챙기시고 특히 온 복장, 장화 이런데 진드기 기피제를 꼭 살포하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진드기나 이런 부분들이 붙어서 물리거나 집에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꼭 진드기 기피제를 살포를 하고 그리고 또 산에서 하산하여 차에 타기 전에 또 기피제를 뿌리고 그렇게 하면 산행 중에 벌레가, 모기가 이런 해충들이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유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꼭 산 같아서 저렇게 고수도 헷갈립니다. 이렇게 여름철에는 1시간만 타도 30분만 타도 온몸에 그냥 땀 범벅이 됩니다. 그래도 이런 진땀을 흘리고 산행하는 게 건강에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 산행시에 발 밑에 밟아서는 안 될 게 제일 먼저 썩은 나무입니다. 썩은 나무는 굉장히 셀룰로스나 이런 데 물을 먹어서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밟는 순간 꽁 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바위, 이끼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차근차근 가면서 밟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르고 오르다 보니 이렇게 산에 참 좋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예. 계곡을 따라 쭉 왔는데 너무 좋네요. 아, 산은 없지만 산이 없는 게 뭔 대수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폭포도 보고 산도 보고 건강도 챙기고 아, 너무 좋네요. 비 쫙 오고 나서 물론 땀이 비오듯 쏟아지지만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움직여. 산 좋습니다.
아, 제가 너무 오버했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 꼭 산삼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께 찍어 올리겠습니다. 에이,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 7, 8분 산에 이렇게 둔치가 형성이 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이 있으면 정석대로 성공한 거고, 없으면 남이 캐 갔든 아니면 자생을 안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제가 찍어서 잘 올라왔는데, 아, 삼이 하나 나와줬으면 기가 막히게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늘 다닐 때 목이 마르기 전에 항상 선제적으로 한두 모금씩 계속 물을 먹어서 다닙시다. 저는 이게 물 하나하고 이렇게 제가 담은 약초 액기스, 그걸 연하게 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 당분 섭취를 하면 갈증도 덜 오고, 갑자기 뭐 당이 떨어지거나 이런 그 어지럼증 오는 그런 것을 방지를 해준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꼭 삼처럼 보입니다. 삼이 아닌데 멀리서 삼처럼 모양이 딱 갖춰지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삼으로 착각을 합니다. 단 한 4구, 3구 이상이 넘었는데 빨갛지 않으면 뭐 삼이 아닌 걸로 대부분 먼 데서 파악을 합니다. 지금은 딸들이 빨갛게 달려 있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안 보이네요. 조금 전에 2구짜리 삼을 하나 봤는데 이제 역시 제 예감 또 오늘 또 맞았습니다. 예. 2구짜리인데 굉장히 작네요. 아, 이것도 그냥 놔두고 가야 됩니다. 예, 아하,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저 삼은 한 5년 정도나 됐을 겁니다. 그렇게 뭐 3구짜리가 크지도 않았는데 뭐 얼마나 오래 됐겠습니까? 그래서 놓고 더 큰 빨간 딸 달린 그런 삼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희망이 보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2구짜리가 또 하나 보입니다. 아, 이게 좀 한 3구, 4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이건 조금 더 컸는데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계속 눈여겨보다가 오늘 처음 드디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7, 8분 응산에 이렇게 2이행짜리 삼들이 두 개를 봤는데, 아무튼 아, 탐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사냥삼을 키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입니다. 사냥삼 키우기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낙엽송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과거에 조림을 했다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아, 좀 모삼을 찾아야 되는데 모삼은 없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아직 막 올라온 그런 터라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쁜 나무도 볼 수 있습니다. 빗둥그리가 그냥 멋있네요. 2구짜리 두 개 보고 안 보이네요. 아, 너무 아깝네요. 없어요, 없어. 저쪽으로 좀 계속 둘러볼 계획인데, 아, 그 주위에 어미삼은 없습니다. 모삼이 있으면 좋으련만. 이야, 산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그냥 다닐만하고 밑정리도 다 돼있고, 예. 일조량도 적당하고, 예. 아무튼 3구든 4구든 5구든 반드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3구를 찾았습니다. 아, 너무 작네요. 예. 이렇게 섞여있으면 3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참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작습니다. 이거는 한번 내도를 한번 살 볼까요? 여러분, 완전 새끼삼입니다. 새끼삼. 아, 이거 뭐 아까 나중에 어차피 한 번 더 와야 되니까 놔두고 가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큰 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 이런데 빨간색을 지금 제가 하나 찾았는데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딸이 이렇게 유용한 거냐면, 여기 보십시오. 빨간 거 하나 있죠? 근데 저게 없었으면 굉장히 삼을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는 게 저런 삼입니다. 아, 멋있네요. 이렇게 딸 하나 딱 달려있는 게 이게 자기를 노출하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하늘이 갑자기 또 까매집니다. 폭우라도 내릴 기세인데, 아무튼 보는 데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3구짜리인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딸은 잘 심어주고 그러고 갑니다. 우선 뿌리 튼실한 거를 찾아서 더 돌아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장마철 무더위 혹석에는 딸 달린 삼들을 보기가 참 편합니다. 아, 오늘 꼭 약이 될 만한 삼을 하나 찾아야 할 텐데, 아, 변변치 않습니다. 2구짜리, 3구짜리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고, 그래도 좀 약성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할 텐데 보이질 않네요. 아, 바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 네. 근데 삶이 이쪽에 새들이나 다람쥐, 다람쥐가 여기까지나 뭐 그러겠지만 퍼지질 않았어요. 삶이 오래되질 않았네요. 아, 근데 몇 개는 봤으나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애기 삼들이고, 시간이 좋아야, 때가 좋아야 제가 나중에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빨간 딸은 좋았는데 이거는 더 이상 얼굴을 보여주질 않네요. 다음 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좋기는 좋습니다. 네. 이쪽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그런 지형입니다. 실제 삼을 보려면 5구, 3구, 4구 혼재되어 있는 그런 가족삼을 봐야 된다. 네, 대를 거치고 오래 자라온 그런 가족삼들. 네, 굉장히 가족 사람들 찾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워낙 많은 분들이 산행에 다 나서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 깊은 산속 인적 드문 곳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답니다. 아이고. 모양도 비슷, 색깔도 비슷. 그런데 아닙니다. 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보이질 않네요. 아, 마음에 드는 삼이 보이질 않네요. 이게 이쪽은 이렇게 묵은 삼들이 나오질 않네요. 그냥 작고 그런 삼들만 보이네요. 뭐,
크고 가지만 저거는 캐도 약성도 없고 아 눈으로 기쁘게 구경만 하고 갑니다. 지금 건너편으로 넘어왔는데 또 살펴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심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접시 오가피들이 있군요. 아, 이게 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삼은 아니네요. 우, 삼아 나와라. 안 보이네요. 밤새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불었으면 이파리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아, 굉장히 강한 바람이 몰아쳤나 봅니다. 아, 산은 좋은데 제가 바라는 님은 애기들만 나오고 모삼이 없습니다. 커다란 삼이 좀 반겨줘야 할 텐데. 아, 지쳐간다, 지쳐가. 또 이쪽 등산을 싹 돌아볼 계곡입니다. 두 군데 계곡이 있는데 밑에까지는 못 내려가도 언저리까지는 가서 보고 확인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와, 여기도 멧돼지 등 긁는 데네요. 아, 멧돼지가 큰 것 같습니다. 키가 엄청 큰 멧돼지 같아요. 아이고, 무섭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튼 삼은 더 이상 보이질 않고, 아무튼 이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름에 쌀이가 올라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자연에서 이렇게 쌀이 하얀 쌀이 버섯이 올라왔군요. 구경하세요. 예, 아름드리 나무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인데 너무 멋있습니다. 깔끔했고. 와, 건너편으로 왔는데 아 자리는 좋은데 삼이 보이질 않네요. 아, 빨간 딸이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아, 날도 어두워지고 빨리 다 보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혼자 다니는데 좀 위험하긴 합니다. 지금 장마도 지고 덥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삼을 보러 왔으니까 보고 빨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 신비 작품을 보십시오. 와, 너무 멋있습니다. 운지버섯입니다. 아, 아름다운. 참, 이렇게 자연은 파괴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청소부가 되어줍니다. 아. 돌고 돌아 여기도 또 하나 구경을 하고 갑니다. 아, 이건 뭐 여기 큰 게 있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아, 서운합니다. 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역시 장마철에 영지들이 이렇게 빡 자라고 있습니다. 이쁘네요, 영지들. 여러분, 오행. 오행들. 아, 놓고 갑니다, 이거는. 아, 큰 삼이 없습니다, 큰 삼. 아, 안 보여요. 4시간 가까이 산을 탔습니다. 거의 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계곡 두 군데를 우아래로 샅샅이 뒤지면서 삼산행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라는 4구나 5구 약성 좋은 삼은 못 봤지만 아무튼 눈은 많이 구경을 하고 갑니다.
내년에도 또 와서 한번 우삼을 찾아볼 계획인데, 삼들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7, 8년 아니면 10년 그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캐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아까 뇌두도 보고 몸통도 보니 약통들도 약통이라 할 수도 없고 작습니다. 그래서 다 놓고 가는데 내년 또 이맘때쯤 한번 와서 빨간 딸 달린 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 정상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아, 마지막 내려가는 것 같지 잘 찾아보고 갈 텐데, 없으면 뭐 하산을 해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